안녕하세요. 날씨온 박다은입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의 주간 날씨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토요일인 18일에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주말 야외 활동에는 불편 없겠는데요.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요즘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더운 느낌까지 들었는데요. 이번 예보 기간 동안에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서울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서울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18일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